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일 지금 코스닥의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좀 아쉽게 시장은 지금 21선 데드클로스가 나고 이제 21선 세러몽이 나왔는데 반일대로 오늘 아침에 이 갭상승이 오히려 더 외국인의 매도를 더 부르고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현 9시 28분 지나고 있는 지금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입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오히려 더 갭파로 출발해야지 외국인들의 매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코스닥의 외국인은 970억에 기관은 250억 양 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잡혀져 있고 지금 한 차례 매도가 끝난 후에 일단은 하단에서 살짝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첫 제일 하단 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21선 코스닥의 21선 이탈 후에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은 기존 주도주 섹터와 앞으로의 주도주 섹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2월 초부터 지금 현재 900선까지 왔었던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2차전지 소재, 다시 말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끌고 온 우리나라 현 전체적인 지수라고 볼 수 있고 자 반대로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5일선 이탈해서 어제는 21선 눌림목 그리고 오늘은 5일선에 안착하냐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이 방향 그리고 오늘이 중요한 건 내일까지도 5일선에 살려놓냐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지금 21선 데드코르스를 막고 다시 한번 더 코스닥에 21선 5일선에 21선 뚫어주는 다시 한번 더 골드를 만드냐 못 만드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도주와 앞으로 오는 주도주 섹터에 있어서 큰 변화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 포지션은 아주 좀 짧고 굵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내일 며칠 안으로 이제 오늘 내일이라 그러면 오늘 화요일 수요일 안으로 지지캔들이 생겨서 데드크로스를 막아주면서 다시 한번 더 5일선까지 붙여놓는 지수의 캔들이 나온다면 자, 기존의 주도주였던 2차전지 소재와 반도체 바이오에서 보였던 추가적인 상승이 보이고 반대로 추가적인 하락 다시 말해서 5일선의 저항까지도 받지 못하고 배를 버려진 상태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다면 반대로 새로 생기는 주도주 섹터를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 딱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내리든 지수가 올라가든 그에 관련받는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게 트렌드 매매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오늘은 2차전지는 살짝 좀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반대편에 있는 섹터는 작년에 2022년도에 안 좋았던 시기에도 살짝 올랐던 섹터가 있죠. 신재생에너지 쪽, 변압기 전력 쪽, 구리 쪽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오늘은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섹터별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주항공 쪽으로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하락을 했고 지지캔들이 생기면서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는 좀 없으실 것 같고요. 자 OT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쇼박스가 일단 넷플릭스와의 추가적인 윤 대통령의 이 좋은 소식으로 해서 올라줬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다 보니까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오늘 지수는 약세인 반면에 이 테마에서는 강한 테마가 자 일단 원전 테마라고 볼 수 있고 원전 테마에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몇 번쯤 이야기 드렸던 주도주는 G2파워입니다. 자 일단 오늘 아침 갭상승의 폭이 크다 보니까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장중에 하지 마시고 종가 기준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는 지금 현재는 약세장이 맞는 거는 신재생에너지 쪽과 원전 쪽으로 좀 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음봉이 길다 보니까 장중보다도 오히려 더 우흡장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전력 쪽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전력 쪽에 현대 일렉트릭과 제가 어제 음봉 공략에 이야기 드렸던 효성중공업이 오늘 물량이 좀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중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되 약세장은 약세장이 맞는 종목 섹터를 요즘 잘 선택하셔가지고 교체 매매 잘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까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21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이제 변호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공략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자, 오늘 공략주는 텔레칩스입니다. 자, 텔레칩스가 오늘 5일선에 좀 밀려나가지고 사실상 또 말씀드리기도 부담스럽고 미안한 자리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일단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텔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에 18%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중국, 일본, 물론 이 유럽까지 고객사를 다변화하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사실상 오늘 이 지수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5일선 이탈한 자리에서 지금 음봉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장중보다도요,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지지 캔들에서 꼬리가 달리는 양봉에 5일선 안착하면 따라가시고요. 안착 못하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내일이 좀 더 낫다. 다시 말해서 지지 캔들이 나오는 건 시기 중요 좋지만은 그래서 5일선 후에 안착해야지 여러분들이 롱 포지션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면 국가는 뭐 반드시 이평선 후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안정적인 패턴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500원을 두고 여러분들 5일선 안착했을 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 텔레칩스 오늘 공략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